다음은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급여의 처분성입니다. 자, 먼저 조문 보는 법. 이것도 우리 쟁점 답안지의 특징이죠. 14조 건축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네요. 자, 보시고 관련 조문들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2호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실전 목차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급여의 처분성이죠. 그 전에 논의는 앞서 봤던 것처럼 신고의 법적 성질이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이것부터 먼저 가르마 타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논란이 되면 수리거부가 처분이냐 그러면 처분결의는 뭔지 일반론부터 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학설 판례가 있지만 판례를 더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학설은요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법적지위 불안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분쟁을 조계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처분성을 인정했다.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자기완결적 신고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계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게 정확히 답안지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이제 사업포서 받는 능력도 처분 개념에 맞게 수밋상응으로 갔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하십니다.